안녕하세요, 사부입니다. 오늘은 파이프 오지 자세 완전 정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완전 정복하려면 시편을 준비해야겠죠? 근데 구독 좋아요가 없어서인지 기분 탓인지 손에 힘이 좀안 들어가네요. 아무튼 파이프 위에 3.2파이 개봉을 올린 다음 다른 파이프를 올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사이드 얼라인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자, 호리젠탈로 치고 할 건데 먼저 인사이드 얼라인을 잘 맞춘 다음 한쪽에 브릿지 테크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급하다고 폰테크를 바로 친다면 파이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브릿지 테크 친 반대편으로 파이프를 돌려서 폰테크를 칠 건데, 폰테크 친 다음 개선에 개봉 한쪽 끼운 걸 유지한 채 브릿지 테크를 갈아내고 폰테크를 쳐도 되고, 살짝 옆에 폰테크를 치고 브릿지 테크를 갈아내도 됩니다. 키포인트는 개봉 끼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브릿지 테크 쪽으로 파이프를 돌려서 폰테크를 칩니다. 브릿지 테크 갈아주고 12시 쪽에 폰테크도 연결하기 쉽게 끝단부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갭은 3.2파이 정도 나오네요. 전체적인 파이프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갭 3.2에 2.4파이 용접봉으로 용접할 건데, 봉 굵기랑 갭 넓이랑 1대1 비율이라고 생각하시고 2.4로 3.2 갭을 채우려면 0.6을 넣어야겠죠? 그럼 1을 넣고 개선을 적당히 먹으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하기 쉽게 용접봉 1cm라고 가정할게요. 용접봉 1cm 넣고 개선 조금만 먹고 진행했을 때 백이 이쁘게 나온다 하면, 용접봉 2cm를 넣는다 가정하면 개선을 용접봉 1cm 넣었을 때보다 많이 먹어주면, 그러니까 많이 먹어준다는 게 백피드가 넓어지는 게 개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예, 비슷한 백 높이가 나옵니다. 1을 넣든 2를 넣든 개선을 넓게 먹고 좁게 먹는 차이입니다. 1은 개선을 좁게, 2는 개선은 넓게. 이렇게만 하면 백이 비슷한 높이로 나옵니다. 자, 오버헤드 자세에서는 봉을 개선 안쪽에 위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구부리 모양처럼 백을 녹여줍니다. 봉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갭 넓이와 용접봉 굵기를 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기 자세에서는 개선 바깥쪽에서 봉을 녹여주시고, 갭 넓이와 이것도 용접봉 굵기를 보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오버헤드 자세는 개선 안쪽에서
봉이 녹게끔 신경 쓰면서 용접하셔야 됩니다. 아래보기 자세는 아까 말했듯이 개선 바깥에서 용접봉을 녹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테크 연결 부위 전까지 용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물이 끊겼을 땐 약간 뒤에서 다시 녹여주고 시작해줘야 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연결부입니다. 연결되고 진행하는 물과 테크 부분의 물이 하나가 됐을 때 3방 정도 살짝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테크 반대편에 얇게 그라인더 한 곳까지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 용접도 대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크 부분과 진행 부분 물이 하나가 됐을 때 3방 정도 살짝 찍어주었습니다. 투패스 한번 보실게요. 저는 시간 관계상 한 번에 파이널 전까지 채웠습니다. 전기를 좀 세게 하고 텅스텐 각도를 세워서 봉을 많이 넣어서 진행하는데 용접물을 잘 퍼뜨려 주면서 끝에 슬러그가 잘 따라오는지 보셔야 불량이 날 확률이 낮아집니다. 파이널하는 자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이널 비드는 뒷물 퍼지는 것만큼 퍼트려주면 괜찮은 비드를 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비드와 백비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